네. 자, 여기 송정이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저희가 대구에서 왔는데, 예. 대구에서 이제 여기 송정 쪽에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려고 떠돌아다니다가, 예. 이제 아버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예. 또 아버님 만나가지고 보려고 하는 건데, 예. 자, 네. 지금 송정이에 내가 조금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 와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 밑에 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글을 읽어 드리지를 못합니다. 네. 이 밑에 한번 읽어 봐 보세요. 예진아, 읽어 줘. 송정이란 지명은 별주 노시의 선조가 백사정이 내려다 보이고 해송이 울창한 언덕의 정자를 지은에서 좀 밝게 보이죠? 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의 송정해수욕장 일대는 일대를 예전에는 가래포라 불렀는데 가래는 갈대의 사투리이고 송정천과 바다가 맞닿는 곳에 갈대밭이 넓게 형성되어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아무튼 네. 그렇다. 네. 그 제일 밑에서 웃음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네. 그러면 이제 파병되어 지명의 송자가 든 마을에는 정군하지 않는 와 전제를 피하기 위해 송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역사가 있네요, 그러면. 네, 역사가 있죠. 예. 네. 자, 이제 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송정이라 하는 이 대섬이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 어르신네들이 지금 한 80세, 90세 연세 되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까 전에 제가 저기에서부터 바다다 그랬죠. 네. 저기에서부터 그 연세 되신 분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야 요 산에 올라가서 네.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나가가지고 배를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국민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때 당시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예. 앞에 올라가세요. 네. 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쭉 계속, 예,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네.
여기 딱 데이트 코스입니다. 간단하게, 예. 예, 간단하게 데이트 코스예요. 자, 요 앞에 보면은 묘자가 하나 있죠. 예, 요거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올라갈게요. 요 묘지가 요 옛날에 물에 떠가 있을 때, 물에 있을 때 요 분이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다가, 그때 당시 국민학교가 없다가 본게네, 요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요 산을 교육청에다가 기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분인데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죠. 네. 그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5대손, 7대손 살아가 계셨는데, 지금 5대손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런데 요 7대손 이 사람들이 거기 자체 내에서 한 번씩 제가 만나지거든요, 7대손. 그래, 이거를, 그 5대손은 이 사람을 파가지고 화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7대손 그 사람인데, 아예 하지 마라. 이름이 안 된 자리인데, 그걸 할 수가 있나.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예. 저분의 조상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분은 조상이 이제 뭐, 김이 김씨다고 그렇게 나오가 있거든요, 저게. 아, 예, 김이 김씨입니다. 밤에 12시부터 잠 안 잡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 위에 올라가세요. 아, 어때요? 여기 뭐예요? 여기 송일정, 팔각정 송일정. 송일정이요? 예, 송일정. 아~ 그 위에 보면 그걸 보이시잖아요. 그 위에, 위에 머리에. 그 위에 보면. 여기가 송일정이에요. 예, 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이거를 해놔놓고, 네. 이제 여기 송일정이라고 지은 게 이제 내가 송정이 돼서 이제 송일정으로 지었는데, 네. 이제 여기 자체 내가 이기 자체 내가 엄청나 키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건의를 좀 해서, 네. 이제 요거를 좀 내리자, 좀 나트게 해야지 더 보기에 좋다 이래가지고 요거 내리는데 5억 들어갔어요. 공사 5억이나요? 예예 예. 5억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낮춘 거죠 그러면? 예예 예, 낮춘 거예요. 자, 자, 저 바위가, 네. 저 바위가 거북바위입니다. 거북바위요? 예. 거북이 같이 생겼어요. 예, 거북이, 거북바위고 여기 지금 줌이 당겨질란가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네. 못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기도 힘들겠네요. 올라가기도. 예, 예. 요, 여기에서 고렐라 바위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지금 뭐 얻어봐서 제대로 안 잡히는데, 여기 거북바위인데. 여기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건너가지를 못해요. 위험하죠. 예. 저기, 이제, 돌이 떨어지려는 자체가, 저게 거북이 머리고. 아, 저기, 받쳐있는. 네, 예. 머리인 거예요? 예, 머리고. 네. 이제, 요 밑으로가 이제 꼬리고. 아. 그래, 상태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부분이, 안 보인다.
여기 왼쪽 부분이 예. 거북이 머리인 거죠? 예, 예, 여기 떨어지려고. 예. 아. 거북 받침은 나올 거예요. 아, 예, 내가 속에 다 해놨기 때문에. 또 사진으로 네, 영상. 이게 되게 밝게 나오네요. 네. 손이 좋은가 보다. 여기 24 갤럭시. 되게 좋은 거 주시네. 네. 되게 밝게 나오죠. 여기 밑에 바다가 너무 예뻐요. 네. 파도 치는 게. 이렇게. 파도 치는 게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소개하면 되게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이런데. 네. 여기에서 송정 바라보세요. 여기에서. 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엄청나 예쁘게 나오죠. 네, 엄청 예쁘게 나와요. 예. 네. 아, 미세먼지 때문에. 안녕.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아, 되게 예쁘네요. 이제 저 어차피네. 제가 춤을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네. 저기가 어디예요? 여기 청사포 다리돌이거든요. 날씨 안 가봤습니까? 네, 안 가봤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날쌤이나 이제 여기에서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송정역에서. 열차요? 네, 관광열차에서 타고 저기에서 내리게. 내려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그래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네. 내일 열차 예약해놨거든요. 아, 관광 열차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저기가 아, 청사포 다리돌이고 네. 그래요. 아 이렇게 좋은 경험할 줄 몰랐네요. 저는. 예. 방문까지 해주시고 너무 아우 감사드려요. 예. 감사죠. 제가 감사죠.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예. 어쨌든 그 사람들, 친구분들이고 구독을 좀 많이 해주라 가능해서. 제일 네. 도움돼. 예. 이제 구독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그래, 이제,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거는 이제 할 때 하면서 영상을 맞아요. 하나 보면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밑에다가 댓글을 해놔놓으면 또 나도 저 댓글을 하겠죠. 네, 우리가 어디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뭐 공원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또 밑에다가 또 글자를 또 적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홍보 많이 할게요, 선생님. 네. 아, 이런 경험이 있을 줄 몰랐네. 내가 찍어도 많이. 자,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우리 좋아요, 좋아요. 예. 내려가봐요. 예. 1월 1일 날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 부끄러워라. 1월 1일 날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해맞이 하기 때문에. 아, 여기 해가 막. 예, 잘 보여요. 예. 아, 좋겠다. 여기 보면. 예. 선생님 낚시는 안 하세요? 아 눈이 아까 전에 제가 눈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그 바람에 낚시 때도 지금 다 없을까 생각 중이고 그래. 아 그래요? 예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막 낚시로 큰 때때로 해가서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저 첫째 그런 사람들 지금 찾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낚시 좋아하는데. 제가 참여할게요. 예. 열로 나갔습니다. 열로. 예. 그래야지 한 바퀴 돌고. 예. 내려갑시다. 네,
예. 아, 근데 저 우에도 정상에도 있는데. 네. 낚시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투도 무슨 낚시 주로 하세요? 뭐 원투도 하고 찌낚시도 하고 제가 참동 96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예, 참동 96 기록. 96이나요? 예, 거의 1m죠. 네. 거의 1m죠. 네, 거의 1m. 선생님 그럼 배 낚시는 안 하세요? 네? 배 낚시. 배에 예, 배 낚시는 안 하고 있고요. 배 낚시는 안 하고. 예, 옛날에 이제 가이드 하다가. 아, 가이드 하시다가. 예, 가이드 하다가 이제 가이드를 그만뒀잖아요. 네. 아, 다른 저... 사람 인수 해주고. 네. 그래서. 낚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터미네이터 낚시를 했는데. 예. 용치 놀래기에. 아, 맞아요. 그것만 잡히는 거예요. 네. 예. 아, 아이고. 내가 용치 놀래기, 내가 술배기. 아, 근데 그, 좀 뭐, 그 동네 사람들 안 목욕하는데. 예. 거기 송정이가 같은 데는 해집에 가면은 네. 우리가 잡아서 사는 거 갖다 주면 한 마리당 3,000원? 3,000원이요? 네. 아, 3,000원치 용치를 잡은 거? 어. 살아있으면은. 어, 살아있었죠, 당연히. 예. 네. 아, 해집에 한 마리당에, 그래. 아,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송정에서는 그래. 아. 근데 나름 근데 맛있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먹었는데 할지 모르니까 제대로 못 먹었지. 우리는 또 해 뜨는 데는 막. 맞아 맞아. 해 뜨는데 뭐 제대로 할지도 모르겠고. 예. 살도 안 좋고 하니까. 예. 제대로 못 먹고 했는데. 예. 그래서 뭐 부장한테 그 사는 사람들 안 모인다 하고 거의 못 먹고 버렸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뭐, 강신가 뭐. 예, 강성도. 강성도. 예. 그것도 안 먹는 딱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예. 그 회를 떠서 먹었는데도 맛이 없어요. 자, 한 사람 내 뒤에 좀 서주세요. 얼굴 좀 나오고. 마지막 좀, 예. 자, 시사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분들 녹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안녕. 拜拜